안녕하십니까. 월간 낚시 춘추의 이영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낚시터 현장이 아니라 회사 6층에 있는 북카페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낚시 책자입니다. 제목은 드론으로 본 제주도 낚시터. 제목 그대로 드론으로 낚시터를 촬영하고 그 사진 위에 포인트 위치, 조류 방향, 잘 낚이는 어종, 수중의 위치, 진입 방법, 심지어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주소까지 완벽하게 입력한 것입니다. 사실 제주도라는 곳은 바다낚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동경하는 낚시천국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넓은 갯바위 중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알 수가 없고 어떤 고기가 여기서 잡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 가장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제주도에 자기 아는 지인이 있거나 현지에 아주 친한 낚시꾼들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은 그분들이 항상 내가 낚시할 때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가이드가 없으면은 정말 접근하기 힘든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지 낚시인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의 포인트는 대부분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무구도, 차기도, 그다음에 또 엄섬, 지기도 이런 것들만 알지 본섬에 흩어져 있는 알짜배기 포인트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도속섬뿐만 아니죠. 그 접근이 쉬운 본섬 포인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지 낚시인들이 속닥속닥 고기를 뽑아오는 낚시터는 매스컴에 잘 소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실속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드론으로 본 제주도 낚시터입니다. 저자인 김진영 기자는 드론으로 본 제주도 낚시터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을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낚시 춘추에서는 하늘에서 본 방파제 낚시터, 하늘에서 본 낚시터 대백과 같은 책을 여러 번 만들었어요. 민물 포인트북도 있고, 그 다음에 방파제 낚시터 책도 있고, 그런 거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책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드론으로 본 제주도 낚시터는 그에 못지않은 멋진 드론 사진, 더불어 그 어떤 포인트 가이드북보다도 정밀한 포인트 설명이 더해진 책입니다. 일단 제주도를 한라산을 기준으로 네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산남 서부, 산남 동부, 산북 동부, 산북 서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부속선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에서 보듯이요, 촬영한 낚시터 사진에 들물과 썰물 방향, 그 다음 수중의 위치, 어느 방향에서 고기에 잘 무는지 등을 정밀하게 표기했고요. 진입 여건은 좋은지 나쁜지 등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 포인트로 진입하는 기점마다 직접 발로 뛰며 표기한 내비게이션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됩니다. 사실 항공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 주소입니다. 주소만 있으면 쉽게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포인트를 분석할 수 있고요. 조류 가는 대로 낚시를 하고 하면 되니까 일단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인트 면면을 보자면 제주도 연안 낚시터 154호, 그 다음에 가파도, 마라도, 차기도, 우도 등의 부속섬 10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주도의 거의 모든 포인트를 소개했다 해도 많이 아닙니다. 어종도 다양합니다. 제주도 현지 낚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뱅에동은 기본이고 최근 루어 낚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늬오징어, 한치, 하드코어 루어 낚시의 대명사인 넙치동어, 그 다음에 원투 낚시에 노릴 수 있는 돌돔과 참돔, 심지어 다금바리 포인트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각 낚시 구간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을 많이 기입해놨습니다. 조항은 기본이고 편의사항, 그 다음에 낚시 후 들려볼 만한 관광지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각 포인트별 공략법, 즉 찌낚시가 잘 되는 곳인지, 루어 낚시가 잘 되는 곳인지, 원투 낚시가 잘 되는 곳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하던 장르에 맞춰서 추출할 수 있도록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포인트 소개에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책 말미를 보시게 되면 제주도 출조 일정 짜기, 제주도에서 낚이는 물고기 종류와 특징, 제주도의 주요 낚시점과 낚시점 연락처, 제주도 필수 바다낚시 장르의 채비 등도 보록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론으로 본 낚시터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기되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입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으로 본 제주도 낚시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